이게 일본 활동할 때 남편이 네. 회방 같은 건 안 했나요? 이혼을 한가 동시에 그 사람이 그거를 돌렸더라고요, 팬들한테. 뭐래요? 김연자는 일본 활동을 접고 한국에서만 활동을 할 거다. 그거를 저는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아니 자기 마음대로. 저희가 그래서 전 남편이 팬들에게 보냈던 그 이메일을 입수를 해봤습니다. 자, 공지. 팬들에게 보내는 날씨가 계속 춥습니다. 팬클럽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올해 예정되어 있었던 9월 공연은 한국 일정이 매우 바쁜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저건 누가 취소한 거예요? 취소되었습니다. 아, 취소했었어요? 제가 취소. 이혼 때문에? 네. 예. 자, 28년 동안 계속되었던 공연이니만큼 정말 유감입니다만 올해는 김연자 본인의 희망대로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올해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김연자의 공연을 보여드릴 수 없겠네요. 일본 활동은 거의 없어지게 되오니 나중에 공연을 하게 되면 꼭 와주세요. 거의 없어지게 돼. 그러니까 팬들로부터 하여금 김연자 씨를 놓고 간 거예요. 이게 처음에.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팬 중에서 이제 저를 법정에서 팬레터를 그거를 돌린 거를 보여준 사람도 있고 제가 공연을 가면 저 앞에서 울어요. 막 팬이 갑자기 갑자기 저를 응원하러 와가지고 그래서 왜 나는 뚝 오르고 왜 우냐 그랬더니 이제 저기 일본 활동 안 하고 한국 간다면서 이제 언제 보냐고 저보고 그러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매니저로서 또 일은 하시네요. 저도, 5월달까지 아니 저도 매니저가 옛날에 저랑 헤어지면서 매니저가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작가가. 그러면 김수 씨 이제 방송 안 합니다고 끊어버렸거든요. 그거는 진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팬들과 좀 오해가 풀리셨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해명을 했어요? 가서 해명을 했죠. 아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간에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자존심이 세니까 네. 이혼을 할 바에는 내가 아예 일본을 접고 한국에를 가길 바란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신곡을 2월 달에 내고 싶었거든요, 일본에서. 네, 네. 근데 역시 5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다고. 아, 그 남편분하고? 네, 전 회사. 전 회사. 5월 말까지 안 된다, 활동을 못 한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헤어지는 마당에 좀 이렇게 좀 풀어주고 서로가 이렇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헤어진 마당에 그냥 딱 하고 서로 딱 해야지. 너무 충격이 컸을까요, 그 남편분도? 아니, 갑자기. 俺 이나갔다라 오마에와 이쇼 호스테스난다요. 나 아니었으면 너 호스트나 하며 살았을 거야. 이런 말 안 써요? 호스트. 누가 언제? 맨날 그래요. 맨날 그래요? 네. 뭐, 지금 싸움할 때마다. 남편이? 전 남편이요? 네. 이 김현자 씨 뭐라 그래요? 좀 싸울 때 김연자 씨만 무시하고 그런 게 많았나요? 저런 말은 어떻게 저런 말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심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말도 하면 안 되고. 근데 사실 30년 살았으면 와, 저런 말 들었으면 한번 진짜 아무리 남편이라도 한번 이 태도인데 멱살이로 잡아. 근데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근데 일본 애들은 속을 몰라요. 맞아. 진짜 몰라.